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된 지 11일째로 접어들면서 향후 2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신천지 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부산에선 온천교회 이후 이렇다 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부산에선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31.6%에 달하는 만큼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의 빅3 체제로 재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보통주 497만 천주를 545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송계획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선은 2위, 국제선은 3위에 오르게 될 걸로 예상돼 업계 2위 자리를 두고 아시아나 항공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부산의 코로나19의 주요 진원지는 온천교회와 신천지, 대구 지역 확진자 접촉 등세 곳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신문이 자체 제작한 부산 코로나19 진원지별 확진자 관계도에 따르면 최대 진원지는 30명을 기록한 온천교회, 다음은 대구 관련 10명 수인데요. 현재 5명이 신천지 관련자는 일부 대구 관련 사례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을 걸로 추정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됐지만 집에서 혼밥, 혼술을 즐기는 집콕족을 위한 제품 매출을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전체 주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고, 돼지고기도 13%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면역력 관련 건강보조식품이나 공기정화식물, 집안에서 할수 있는 레고 같은 취미생활 아이템들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